그래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총장의 길을 가기 전에요. 우리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대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다그 한마르 쉘드라는 분이었는데, 헝가리 국민 봉기에 대한 탄원서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친구가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소련군이,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군이 헝가리를 무력으로 침공을 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당시에 헝가리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유엔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탄원서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탄원서를 유엔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사실은 남아 있는데요. 또 이때부터 아마 이 세계 평화, 그 다음에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님이 그 중국에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일본들의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죠?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를 가면 어떡하냐? 유엔이 중립을 지켜야 될 기구가, 거기에 가면 어떡하냐라는 굉장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인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했던 연설이 굉장히, 인터뷰가 굉장히 마음에 저는 꽂혔어요. 유엔은 공평한, 유엔은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공정과 공평하게 대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중립이다. 그래서 아무런 편을 들지 않는 게 중립이 아니라 공정과 공평을 항상 내세우는 게 바로 중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간 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업적을 보면요, 그 저희 나라의 2003년에요. 2004년이죠. 네, 2004년에 또 굉장한 일화가 하나가 있대요. 이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찾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외교 쪽에 일을 하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2004년에 여러분들 김선일 씨 피살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참수당했던 그 영상이 막 유포되면서 굉장히,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가지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교통상부의 수장이 바로 반기문 총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질타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4년 초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이 이라크 파병 원칙을 고수해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확정을 지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선일 피살 사건의 그 모든 책임이 반기문 사무총장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김선일 씨가 납치를 당했는데 그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협상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때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장관 책임론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반기문 장관의 사표설까지도 막 나기 시작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마 그 저희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지금의 사무총장님을 굉장히 나름 커버를 많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화살을 받을 테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은 계속 유엔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은 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각종 유엔에서의 보직을 맡다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에서 아시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륙별로 이렇게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사무총장을 맡는데 아시아 사무총장을 뽑아야 되는 찰나에 그때 다른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총 4번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총 4번에 걸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때마다 계속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정성을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자기가 어떻게 왜이 사무총장직을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잘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번다 투표할 때마다 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그 투표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인데 한국이랑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도 있고 조금 어쨌든 간에 일본이랑은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하다가 모든 국가들이 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당선이 되게끔 투표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을 보고 외압에 의해서 일본이 처음까지 계속 비공개 자기네들이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 비공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지금까지도 말로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옮기는 사무총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을 올라오기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취임 선서에서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언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유엔의 성공에 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유엔의 항구적 목적과 우리를 고취시키는 원칙들을 감안할 때 우리 유엔을 요란하게 칭송하거나 유엔의 미덕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프로그램별로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은 조금 실제적인 프로젝트들을 잘 실행을 하는 외교관이 아니었나, 사무총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 사절단 여러분들의 모두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모든 진심과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를 선서식 때 하셨다고 해요. 우리 사월님이 외국에서는 반기문이 무능하다는 평이 더 많은디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거기서 틀린 점은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타이틀은 꼭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컨텐츠 제가 초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교적인 실력으로도 평가를 받지만, 그거보다 더큰 평가를 받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람을 움직이고, 함께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위치에 있다면 찬반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 사무총장님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인물탐구 시간에는 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평가 제가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교부 내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은요. 대표적으로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미국통이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친미 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유엔이나 이런 외교 쪽에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문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외교 감각과 예리한 정치 감각을 겸비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솔선수범한 관료로도 통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 좌우 모든 인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정도로 성실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실이 그의 특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말다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는요, 그가 윗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랫사람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윗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윗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장관에 오르면요, 대부분 반기문 사무총장을 그들의 곁에 두었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한 전직 장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반기문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 저는 말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윗사람들이요, 자기를 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경계하고 눌러버리거나 더 싹이 피어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윗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고 윗사람들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으로 저는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안으로 독하고 독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외유내강에 강이 하나 더 붙은 외유내강강형으로 불린대요. 그 정도로 뚝심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외유내강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건은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차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연수원에서는 수석이 되는 그런 내강, 외유내강, 굉장히 부드럽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한 뚝심과 자존심과 승부욕이 가득 있는, 열정까지 가득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또 겉으로는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예의를 잘 차리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을 질책할 때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는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혼낼 때도요, 여러분도 혼낼 때도 막, 야, 너왜 이래, 임마? 왜 이래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근데 있잖아,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런 부분이 틀렸고라고 굉장히 사근사근하게 조용조용하게 화내지 않으면서 혼내는 게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기문 사무총장님은 질책할 때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요. 예법이 몸에 배어서 부하 직원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친절을 베풀어서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예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는 자세, 그 자세들은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역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운칠기삼이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술로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건 30%밖에 없고, 나머지는 운이 70%를 좌우한다라고 해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는 그 운칠까지도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인가,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아예 운이 7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노력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30%가 준비가 안 되면 운이 와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나 그 운칠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관운의 사나이라고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굉장히 외교의 길에서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무총장님이신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외교 안보 수석을, 김대중 정부 때는 외교 통상부 차관을,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외교 통상부 장관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일밖에 몰라서 워커홀릭이에요. 완전 그냥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취미를 하나도 가지지 못했고, 전공 외에는요, 영어와 프랑스어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해요. 그만큼 외교관에 대한 꿈이 굉장히, 굉장히 확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교관이 된 후에는 일하는 것이 좋아서 특별히 휴가도 가지를 않았대요. 일요일에 출근을 하거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고, 미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출장의 경우에는 시차를 감안해서 이동하는 시간에 비행기에서 숙박하는 일정을 잡는 게 다반사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냥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 외교, 외교관, 일, 사무총장, 일, 외교, 사무총장, 일, 사무총장, 일, 사무총장, 일, 요거밖에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성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역임을 하는 그 기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물탐구 세 번째,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환경,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실만 바라보고 사실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장 잘했던 거는 계속 꿈을 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그 꿈이 자꾸만 흐려지신다면 오늘 인물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부하준의 인물 탐구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